그렇고 이제 중쪽에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리장성 같은 게 보여요. 그걸 이제 허산장성이라고 해요. 거기 바로 밑이 되면은 북한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일보과라고 합니다. 일보과. 말하자면은 어느 정도 넘냐면은 이제 한 10m 정도가 되나요? 한 4m 정도? 이렇게 가지고 바로 여기서 보이는 요 사이로 이제 뛰어 넘어가면, 한 발 뛰어 넘어가면 이제 북한을 건너갈 수 있다. 그래서 일보과라고 이제 합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허산장성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성 밖으로 나가면 거기 보입니다. 이제 가면서 이제 보일 거예요. 지금 아직도 조금 더 가야 돼요. 조금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함께 쉬는 사람 넘어가요? 넘어가서 뭐 하시게요? 이렇게 보이는 데가 이제 일보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가까이는 못 가지만은 저 앞쪽에 보세요. 저 좁잖아요. 저기 저기로 이제 한 발 뛰어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아, 그렇지만 그러네. 단동 거의 도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보이는 아까 여기 보였던 것이 이제 허산장성이라고 합니다. 허산장성. 명나라 때 쌓은 이제 장성이에요. 그래서 만리장성 보면 다 이어진 것 같죠? 안 이어졌어요. 한 군데 한 군데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곳에다만 그렇게 이제 만리장성을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진시황이 통일이 돼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통일하고 나서 7개 나라에 있는 성벽을 이어놓은 곳이 처음으로 만리가 넘었다 해서 만리장성이라고.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만리장성을 쌓은 조대가 있는가 하면 쌓지 않은 조대가 있고, 그래서 진시황 때 쌓은 건 우리가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 2000년이 넘어됐고 다 그때는 흙으로 많이 빚어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경으로 가든 이제 감수성의 가옥관에 가든 산해관에 가든 여기 오든 다 명나라 때 쌓은 만리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나라 때. 명나라 때 방대하게 이제 많이 쌓았죠. 말하자면 이제 원나라에는 몽고족을 쫓아내고 나서 다시 침범을 받을까봐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그때는 이미 돌로 쌓았기 때문에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에요? 이북 사람이죠. 중국 사람이 여기서 고기를 안 잡아요. 누가 그 힘들게 고기를 잡아먹어요. 시장가 사먹지. 여기 다 잠겼어요. 다 잠겼어. 여기 비가 얼마로 왔냐면요, 인강이라는 데가 비가 368mm가 왔어요. 한 번에 그렇게 쫙 내려 퍼보니까 여기가 다 잠겼잖아요. 이제 여기 저 아파트는 왜 지었냐면 원래는 아파트를 안 지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코로나 뒤에 진 건데, 코로나 시작을 하고는 얼마 안 돼서 지었는데
저거는 이제 중국들 맛집들에 보면은 멋있게 살고 있잖아요. 집도 짓고. 그래서 보여주기로 하느라고 일부러 지어놓은 거예요. 7층이든 8층이든 20층이든 일단은 아파트긴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점.